안녕하세요. 초록식탁의 저자 홍성란 요리연구가 겸 채소 소믈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파스타를 알려드릴 건데 파스타 하면은 또 뭐 고기가 들어간 거 아니면 해산물이 들어간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채소 그리고 면 그 다음에 해조류가 들어갈 거예요. 해조류 제가 정말 정말 추천하는 해조류 가장 먹기 쉽고 국민 입맛에 가장 적합하고 누구나 남녀노소 아이 어른 다 잘 먹는 그 해조류는 바로 김입니다. 김! 제가 오늘 준비한 파스타는요 채소, 오일, 김 파스타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김, 오일, 파스타 이렇게 딱 짧게 명칭을 정해도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홍성댁이잖아요. 제가 저 여기서 얘기했나? 저 홍성군 홍보대사 됐어요. 네, 그래서 홍성군 홍보대사로서 제가 광천 김축제 행사에서 광천 김으로 활용한 김 오일 파스타를 그때 이제 선보였었는데 그때 굉장히 뭐 읍장님, 조합장님 정말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또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정말 파스타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안 어울리는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재료든 만들면 흡수를 다 잘 흡수하기 때문에 정말 꼭 파스타라 그래서 너무 서양풍의 재료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일단 채소들은 마늘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주고 제가 이거는 또 제 홍성댁이라 홍삼 마늘을 갖고 왔어요. 홍삼 마늘이 클로렐라로 키워서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버섯. 요거 버섯은 또 어떤 종류든 상관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망가닥 버섯 또는 백만송이 버섯이라고 또 이게 100일 동안 자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특히나 버섯은요.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에 감칠맛을 또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한 종류만 아니고 뭐 여러 종류를 섞어서 하면 그 각각에 가지고 있는 버섯의 감칠맛 맛이 또 조화가 좋은데요. 그다음에 양파. 양파는 그냥 이렇게 채 썰게요. 다져도 되고 채 썰어도 되고. 근데 이제 다 그냥 편안하게 쭉. 그다음에 요거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도 이제 색감이랑 그리고 맛 영양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건데요. 브로콜리는 이렇게 밑부분을 살짝 칼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데리고 온 채소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바로 레디쉬인데요. 레디쉬라고 해서 이제 무예요. 무인데 정말 앙증맞고 겉면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빨간 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에는 또 하얘요. 그래서 이 겉면의 이제 색감 그리고 속의 색감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예쁘게 이런 채소도 요새는 마트에 가면 다 웬만하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또 색감이나 영양을 활용하고 싶을 때는 또 이런 게 있으면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다 버릴 게 아니에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뜯어서 이 잎도 다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자, 그러면 재료 손질이 이제 다 된 거고요. 오일 파스타는요. 보통 올리브 오일이 소스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또 1인분 정도의 양이면은 보통 올리브 오일이 반 컵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일만 갖고 요리를 하면 파스타가 망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 육수, 면수라 해서 면 삶은 물이 필요한데 저는 그냥 쉽게 동양으로 가요. 그래서 활용하면은 딱 적당하더라고요. 김, 김 어떻게 할 거냐? 김을 가위로 잘라도 되지만 너무 번거롭잖아요. 여기 위생봉투. 정말 이런 건 누가 만들었는지 처음에 정말 요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없으면 안 되는. 아이고, 방부제. 요거는 꼭 까먹지 않고 미리 빼주시면 안전하겠죠? 자, 부셔요. 최대한
그냥 내가 부실 수 있는 곱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부시고 이렇게 조금씩 잡아서도 비벼가면서 이렇게 잘게 잘게 부셔줘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부셨어요. 자, 준비를 해놓고 들어갈게요. 저는 좀 면이 조금 약간 도톰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링기니 면이라고 약간 우리 일반 스파게티 면보다는 살짝 도톰한 면이에요. 이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팬이 달궈지면 오일 부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마늘 넣어주고. 사실 이거를 오래 익혀야 되는 그런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넣어주시면 좋아요. 마늘만 먼저 살짝 향만 내주듯이 이렇게 펼쳐서 마늘 향수를 조금 뿜어내주고, 그다음에 여기 브로콜리도 넣어주고, 그리고 버섯도, 그다음에 양파, 그리고 뭐 다 넣어줘요. 살짝에 이렇게 살짝의 시간차만 두고 넣어주면 온도가 확 죽지 않아서 재료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가열이 되면서 풍미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요. 자, 여기에 이제 파스타 삶은 거 넣을게요. 파스타 삶은 거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면수, 동량의 면수 부어요. 그리고 불은 너무 세면 바로 증발하니까 약불로 불 조절해 주시고, 여기에 간은요 정말 잘 어울리는 간, 우리 김 뭐 찍어 먹죠? 간장 찍어 먹죠? 그래서 간장인데요, 이거 정말 그냥 증간장, 증간장만 넣으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넣을 거 없고 증간장으로만 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두 큰술 넣어주는데, 사실 이거는 뭐 간에 따라 좀 짭짤한 거 좋아하시면 세 큰술까지 넣어도 좋아요. 저는 두 큰술 넣었어요. 부족하면은 더 넣어주셔도 되고, 맛을 들여주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한다 이때 이제 김을 넣어주셔야 돼요. 김을 너무 처음부터 넣게 되면 너무 오래 끓이고 하면 오히려 김에 그 비린향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김의 향을 훨씬 더 좋게 먹기 위해서는 마무리에 넣어줍니다. 우르르 소복하게 검은 김 눈이 내려요. 슉슉슉슉 솔솔솔. 그 다음에 비벼 섞어요. 이게 김 향이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침샘 자극이에요, 진짜. 김에 감칠맛도 있기 때문에 진짜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재료들 넣지 않아도 맛이 탄탄하게 올라와요. 자, 끝!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제가 담아줄게요. 세상 행복한 맛이에요. 이거 약간 그 뭐가 지금 순간 훅 올라왔냐면 꼬막잎밥을 먹고 오뎅국을 같이 먹은 느낌도 나요. 그냥 요 하나에서 약간 그런 느낌까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전혀 생소하고 막 특이한 맛이 아닌 우리가 다 아는 맛인데 이게 파스타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입맛을 사로잡고 건강도 사로잡는 김 오일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